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수정 메이크업 그리고 제 메이크업 파우치 공개하는 영상입니다. 그러면 우선 제가 먼저 수정 메이크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 얼굴을 잠깐 거울로 보면 화장이 우선 조금 떴어요. 파운데이션이.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은 괜찮습니다. 눈썹은 괜찮은 것 같고요. 네, 우선 그냥 립도 다시 해야 되고 블러셔는 의외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수정 메이크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는 그냥 이렇게 스펀지, 이거는 지금 제가 이미 사용했던 스펀지예요.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진짜 소량만 담아서 이렇게 스펀지에 이렇게 코 주변, 입술 주변이 많이 화장이 떴어요. 그거는 그냥 이런 스펀지로 한 번만 두들겨줘도 괜찮아지기 때문에 대충 보니까 이렇게 한번 하니까 피부 표현은 확실히 아까보다 조금 괜찮아졌어요. 그 다음에 저는 입술, 오늘은 맥칠리를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벨벳 테리 이 색깔을 이제 바깥쪽에다가만 아주 가볍게 톡톡톡 발라줄게요. 그 다음에 이게 약간 입술이 건조한 게 있으니까 저는 그냥 이 위에다가 약간 촉촉해 보이게끔 립밤 베네피트 베네밤 발라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스펀지로 입 주변을 한번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줄게요. 눈 화장은 웬만한 거는 다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뭐 어디 밤에 나간다? 아니면 뭐 어디 제가 놀러 간다 하면은 여기서 이제 화장을 더 진하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특별하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속눈썹만 다시 한번 컬링을 시켜 줄게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제 하면은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저는 그때그때 메이크업 파우치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메이크업 파우치를 항상 이렇게 비우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크업을 시작한 다음에 끝날 때쯤 이제 메이크업 다 끝나고 다시 이렇게 제품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메이크업 파우치를 들고 다녀요. 메이크업 파우치는 예전에 세포라에서 사은품으로 받은 메이크업 파우치예요. 그래서 이거는 몇 년 정도가 된 거고요. 첫 번째로는 저는 속눈썹 뷰러를 항상 들고 다녀요. 근데 이거를 제가 속눈썹을 진짜 이렇게 컬링 할 때도 있고 웬만하면 근데 제가 키스미 마스카라를 사용하잖아요. 키스미 마스카라랑 그 다음에 이제 닥터 마스카라 픽서를 사용을 하면 웬만해서는 집에 다시 올 때까지는 이 컬 된 게 풀리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약간 고정이 되는? 근데 그래도 이제 혹시나 모르니까 이렇게 컬러는 항상 들고 다닙니다. 메이크업 파우치 안에. 그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컨실러를 들고 다녀요. 제가 원래 쓰는 그 NARS 컨실러는 집에다 두고요. 저는 항상 약간 저렴이식으로 들고 다니려고 노력을 해요. 메이크업 파우치는. 이거는 이제 쓴 지 얼마 안 된 제품이라서 거의 새 거랑 비슷한데요. 이렇게 발색이 되거든요. 들고 다니기도 되게 편하고 다음으로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품인데요. 오늘은 제가 인조 속눈썹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인조 속눈썹을 붙일 때도 있잖아요. 듀오 아이래쉬 어디시브 다크톤 아이래쉬 글루를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 조그마니까 여기 파우치에 이렇게 들고 다니면은 혹시 이제 속눈썹이 떨어진다 그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이런 걸로 다시 붙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 립 제품. 전 립 제품이 거의
다 많아요. 저는 립스틱도 들고 다니고 립밤도 들고 다니고 그리고 립 틴트도 같이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오늘 메이크업 파우치에 들고 있는 제품들은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맥 칠리, 이거는 지금 입술에다 이 발랐으니까 다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립스틱을 하나 들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MAC Velvet Teddy. 그 다음에는 이거는 A Pew Marker Pen Tint라는 틴트예요. 근데 이렇게 마커처럼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들고 다니는 베네밤, 이거는 베네핀에서 나온 립밤인데요. 이렇게 베네밤, 저는 립밤을 립스틱 색깔에 맞춰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레드 오렌지 립스틱을 사용했으니까 립밤은 이렇게 레드 립밤으로, 왜냐면 오늘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립스틱 바르고 나서 입술에 되게 촉촉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레드 립밤을 선택을 했는데 베네밤이 냄새도 좋고 그리고 촉촉하기도 촉촉하고 들고 다니기도 패키징도 예뻐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립 제품들은 이렇게 립스틱, 그 다음에 립 틴트, 그 다음에 립밤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마지막 제품은 미샤 아이라이너예요. 이게 이름이 미샤 M 슈퍼 익스트림 워터프루프 컬러 픽스 라이너 초코칩 브라운 아이라이너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선 이렇게 몇 번 흔들어주고 팁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냥 발색하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아이라이너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제가 사용했던 아이라이너를 메이크업 파우치에 들고 다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수정 메이크업, 메이크업 파우치 영상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누르시면 제가 친구랑 찍었던 메이크업 파우치 영상이랑 여행 다닐 때 쓰는 메이크업 파우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 다음 영상 때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